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그러면 대표적인 말씀이 37장입니다. 오늘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에스겔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설교문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까지는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설교했다 그러면 37장이야 무조건. 무조건 37장이야. 37장이 이게 뭐 설교가들에게 뭐 특히 부흥사들에게 이거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한국에서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보통 막 3, 4일 막씩 하면 꼭 한 번은 이 37장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들이 이 에스겔서 37장을 해석하는 건요, 상당히 오류가 심합니다. 왜 오류가 있냐면요, 이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지금까지 쫙 에스겔서를 보아오면서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뭘 보았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 주변 민족을 심판하고 그리고 36절에 뭐예요? 그 심판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 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기록하고 있는 게 37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 부흥사들이 이 37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가 마름뼈다, 그래서 이게 죽어가는 심령들 구원해야 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 에스겔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뭐 그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요. 마른 뼈가 누구냐? 너다. 네가 병들었냐? 그 네가 마른 뼈다. 거기에 생기가 오면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서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도 아멘 하고 또 그래요.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적용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 37장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전체는 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 37장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레마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는 올 수 있어요. 아, 내가 마른 뼈같이 되었구나. 죽은 심령과 같이 되었구나. 아, 그러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네. 그 말씀을 붙잡고 생기가 필요하네.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회복되어지겠지라고 레마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레마예요. 레마.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레마예요. 그러나 37장의 전체의 로고스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37장의 이 말씀은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해에 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언제라고? BC 586년이 그 해에 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그때에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의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죠? 유대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고 남유다는 남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가 갈라져서 각각 나라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나라가 유대만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족속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 멸망하는 것만 보면서도 이스라엘 전 민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서 이미 벌써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 살지도 않습니다. 소수가 살고 있었겠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 모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회복되어진다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해석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점령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귀환에 들어가죠. 그걸 예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 페르시아 때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유대민족들이에요. 유대족속이에요. 유대족속. 그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렇게 에스라와 더불어 그 귀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떤 일을 행해요? 그 유대 지역에,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었던 그 열 지파의 사람들이 우리도 돕겠다 그런다고요. 그러자 너희는 피가 섞인 자들이야. 아시리아에 의하여. 피가 섞인 더러운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그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화합에 된다는 예언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돼, 페르시아 때 포로를 귀환해 간 그때의 이야기를 37장에 그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 족속, 온 족속이 뭐죠? 이 열두 지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두 지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두 지파가 언제 흩어지죠? 아시리아에 의하여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흩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의하여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절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 열두 지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성경은 무엇으로 얘기해? 마른 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무려 몇 년 동안 마른 뼈로 지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무려 2500년 가까이를 이렇게 흩어져서 지내는 겁니다. 그게 흩어져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말씀에는요 6절까지와 7절 그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BC 586년에 에스겔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입혀서 생명을 주어 생기를 넣어서 내가 그 민족을 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선포되어지는 거냐? 그게 7절인데 이게 언제 선포되어지는 것이냐? 이게 무려 AD 1948년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려 2000년 가까이
그 땅을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1948년에 UN이라는 기구에서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도 된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알리아라라는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906년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948년이에요.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그 땅에 몇만이 살, 약 800만 명이 삽니다. 이스라엘에 800만 명이 돌아와서 거기에 살을 살고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전 세계에 아직도 유대인이 흩어져 사는 사람이 약 800만이 있대요. 그러니까 합치면 전 세계 약 1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들은 언제냐? 1948년 이후부터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장의 예언은요 무려 한 장 안에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예요? 무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땅이에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갈 때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요, 지폐가 왜 나온지 아세요? 지폐, 우리가 지폐 쓰잖아요. 지폐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동전을 썼어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을. 그런데 지폐가 왜 나왔냐면 지폐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지폐를 만듭니다. 근데 지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했냐면 대부업을 하면 살았어요. 고리대급 업자로 그 돈을 꾸어주고 거기서 이자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돈을 꾸긴 했어도 늘 미워했어요. 많은 이자를 주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사람들의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테러의 대상.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뭐 정변이 일어나거나 뭐 그러면 꼭 유대인들이 1차 테러의 대상이야. 왜냐? 유대인들한테 돈이 많으니까 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정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돈을 싸들고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동전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생각한 게 종이로 돈을 만들면 갖고 튀기 좋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만든 게 지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가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유대인들은 살고 있는 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1948년 고토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그들이 사는 땅은 늘 죽음의 땅이어서 실제로 히틀러에 의해 600만 명이 죽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사는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었어요. 언제 어느 때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공포의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던 그걸 그런 삶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른 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서 무려 2000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역사는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나라냐면 고구려예요. 고구려. 고구려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자 이 중국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고구려를 그냥 놔두면 또다시 고구려가 천년의 제국이었잖아요. 또다시 중국에 위협을 준다 해가지고 그 고구려 사람들 전부 뿔뿔이 흩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립니다. 그게 고구려 유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중국 변방에 가면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그 소수민족들의 조상이 누구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우리 민족도 그랬어요. 그런
우리 민족의 그 일환도 그래요. 저기 그 미얀마에 가면 산간지대에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그 카렌족이 고구려 후예야. 그 카렌족이 신기하게요, 우리 불고기하고 똑같은 요리가 있어요. 또 그 카렌족이 먹는 게 뭐냐면 젓갈을, 우리와 똑같은 젓갈을 먹어. 음식 맛도 똑같아요. 그렇게 흩어져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37장은요, 놀랍게도요, 이 37장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948년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게 37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8장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마른 뼈들을 불러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돌아오게 해요. 그 돌아오게 하는 운동을 뭐라고 해요?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알리야 운동.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대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의 짝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쓰고, 이 두 막대기의 이름을 각각 쓴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이전까지는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유대 족속 베냐민 족속과 나머지 열 지파는요 서로 앙숙이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에서는 야 너희는 피 섞인 자들이야, 이 나머지 열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를 놓고.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였습니까? 아시리아는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정복한 땅, 그 민족들을 다른 민족과 혼혈시켜버렸거든요. 피를 섞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주시켜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은 피가 섞인 혼혈족이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야. 그래서 생겨난 것이 유대라는 말이 생겨요. 유대족.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민족이라고, 주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그 유대인은 열두 지파의 한 지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 유대인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뭐예요? 서로 앙숙이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약 한 2700년 동안 서로 앙숙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에 그 알리아를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냐를 구분했냐면, 엄마의 피를 보고 구분합니다.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아버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어도 엄마만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에 속해 있다면 그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엄마를 기준으로 삼았냐면요, 이유는 하나야. 엄마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전통이거든요. 엄마가 애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면서
무엇을 읽어주냐면 토라를 읽어줬거든요. 모세오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스라엘 족속이면 그 아이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피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앙을 보는 거죠. 그리하여 어떻게 온 이스라엘 그 열두 족속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지금 15절부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2500년이 넘네요. 5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 19절에 보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대의 막대기와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짝,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짝이 아니에요. 이 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짝이라는 말은 하베르라는 말로 짝꿍이란 뜻이에요. 짝꿍. 우리 그 학창 시절 때 많이 쓴 거 짝꿍이라고. 짝꿍. 아주 친한 사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됐다? 짝꿍과 같은 사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생기가 사방에 불어오니까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짝꿍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건 레마로 우리에게도 이건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유대 족속이 북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게 되어지면 그 마른 뼈와 같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 맺었던 내가 그를 짝꿍 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생기는 무엇이죠? 생기는 푸뉴마라 해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사방에서 불어오니까 원수가 짝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뭐 역사적인 예언이긴 하지만 저에겐 레마로 어떤 생각이 푸득 들었냐면 벤드리지 타워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마른 뼈가 아닐까. 주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이 그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이 과반수가 훨씬 넘죠. 한 150 가구 중에 주일날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주일날 아침 한 10시부터 이렇게 종종 이렇게 밖을 쳐다봐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보이잖아요. 내려오는 차들 이렇게 세 보면 어쩔 때 한 20대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20명이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른 뼈는 저 밴드리지 타워 같은데 저 밴드리지 타워에 사시는 분들 생기가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 혼자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 넘쳐서 넘쳐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 서로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십시오.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대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언하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무슨 예언이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요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예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졌습니다. 원수가 이제 서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에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는 날,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는 그 날, 그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다윗의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질 때 열국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또한 38장의 이야기는 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먼저 문자적으로 또 중요한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에스겔의 예언대로 통일된 그 나라에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주께서 회복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의 새 나라를 건설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요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 14만 4천 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두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저 이스라엘 땅을 축복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로 일어나 전쟁 중에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마귀 모든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심령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이들 특별히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 냉담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이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지켜봅시다. 기억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마른 뼈처럼 냉담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니 마른 뼈처럼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냉담자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대언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그들에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냉담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의 그 왕권 아래 모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와 같은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생기를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